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소부장 관련주들을 좀 알아보실 텐데요.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국산화 관련주, 뭐 불화수소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실 내용은 일단은 뉴스 잠깐 기사를 좀 발췌를 했는데 그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기부, 중소기업부, 소부장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2차 모집이 있습니다. 45개사를 추가적으로 선발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그 밑에 내용들을 잠깐 한번 읽어보시면, 기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555개사에 대해서 강소기업을 일단은 선정을 했고, 이번 7월 달에 추가적으로 45개사를 2차로 또 선발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신청 대상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매출액에 대한 부분 자체를 50% 이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기업들을 수요를 본다는 얘기고요. 자, 뭐 소부장 관련된 특화전지를 지정을 하겠다. 100대 핵심 기술의 R&D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소부장 관련된 강소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겠죠. 그 특히 또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가적인 부분에 상당한 변화 가능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자, 홍남기 부총리 K 소부장, K 방역 못지않게 중요하다. 해외 공급망에 대한 국내 유턴에 대한 가속도가 붙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밑에 내용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일본에 대한 규제가 1년이 다 돼가고 있고, 이달 말에 입장 내라고 하고, 일본 정부를 현재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 자체 일본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 동시에,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K 소부장 관련주에 대한 성장을 상당 부분 정부에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립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 부분 자체는 2020년도 가마오지 경제에서 우리가 이제 펠리칸 경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4월달 그 교육을 할때 이런 국산화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한 섹터군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에 중요한 트렌드 중 한 개가 바로 이런 소부장 관련이거든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국산화에 대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고, 특히 이번에는 바로 국내 이런 강소기업, 정부에서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55개사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바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좀더 우리가 집중해서 이번 시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2차는 6월 달에 모집이 되고, 지금 1차 같은 경우 55개사는 이미 12월 달에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선정된 기업들은 총 매출액 중에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대한 매출액이 50%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고, R&D, 그러니까 기술적인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뽑힐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30여 개에 대한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을 할 예정인데, 최대 182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 추가적인 우대 방안, 아까 뭐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든지, 이런 3단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기업들, 1차적으로 선정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대한 바이어들과의 상당한 연결 교류가 생기게 되었고, 특히 구매에 대한 의사를 가지는 해외에 대한 러브콜을 상당 부분 받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현재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2차는 아직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는 힘들죠. 지금은 모집 기간이기 때문에요. 대신 1차는 이미 뽑힌 기업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기업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보실 텐데요. 일단은 55개사가 어떤 기업들인지 화면을 잠깐 보시면, 뭐 기계에 대한 부분에서 8개, 반도체 10개, 디스플레이 8개, 뭐 기초화학군 6개, 자동차 7개, 전기전자 16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업들은 상장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아직까지 비상장된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만 제가 또 간추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OE 솔루션, SNS텍, 대주전자재료, 파크시스템, 인텔리안테크, 요게 이제 첫 번째 장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장으로 한번 같이 또 보시면, 아모그린텍, P&E 솔루션, 대양전기공업, DNF, RS 오토메이션, 한라 IMS, 한국바이오젠, 마이크로프렌드, 애니젠, 세미시스코까지, 그리고 마지막 비츠로셀까지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계속적으로 갈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그만큼 투명전극 소재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이 정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변화도 나타날 수 있고, 2차 모집 과정이라는 부분 자체가 바로 이런 1차로 선정된 기업들의 상당한 포커스 다시 맞춰지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OE 솔루션부터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OE 솔루션이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은 월봉으로 잠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주가가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사실 800% 가까이가 주가가 이미 올랐고, 이 부분은 우리가 2018년도 11월 달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죠. 그래서 추천해드렸던 기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주봉으로 넘겨보시면, 자, 지금 이제 고가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들이 모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정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큰 그림 안에서 여전히 시세적인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흐름 안에서 36,000원에서 37,000원 정도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고, 상방 자체는 한 53,000원대 이렇게 좀 더 갇혀져 있는 분위기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조금 빠질 때마다 우리가 이 기업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그림도 보시면 SNS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블랭크 마스크 포토 공정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요. 자, 이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70% 정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산화로 최근에 주가 상당히 올랐고, 자, 최근에 이제 또 소부장 관련 이슈가 되면서 오늘도 16%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뽑아내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사실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겠죠.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이 9,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고, 대신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눌림목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종을 보일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업이 이제 대주전자재료. 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소부장 강소기업 55에 선정이 됐던 기업입니다. 2019년도 12월달 선정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주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선정되고 난 다음에 주가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이 자리 자체가 상당한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좀 더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지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군,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파크시스템.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죠. 소부장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바닥권역부터 시작해서, 자, 그 전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있던 가격대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고, 충분히 앞으로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 파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평소 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업은 아니에요. 사실 보면 하루에 만주 이상도 안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바로 여기 주식수가 보면 660만 주고 여기에서 실질적인 유통 물량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자 대주주가 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65%가 유통 물량이 되는데 자 660만 주에 대한 유통 물량을 잠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0만 주라고 쳤을 때 거기서 65%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4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래량 자체가 조금 적은 거를 제외하고는 좀 더 유념 있게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인텔리안테크인데요. 인텔리안테크가 이제 위성통신 안테나 관련해 가지고 5G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주식수가 750만 주입니다. 주식수가 상당히 작은 기업이고 여기에 대주주에 대한 물량을 빼고 하면 뭐 39, 41, 43, 44, 45 정도 빼야겠네요. 그러면 55% 정도 자 유통물량 55%죠. 곱하기 0.5 이것도 한 400만 주 정도 400만 주가 거래되고 있고 거기 최근에 주가가 한번 크게 빠져버렸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어깨, 머리, 어깨 치고 주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럼 하락 파동에서도 여기서 곧장 반등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것은 조금 어렵다 봐야 되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보시면 자, 고가 권역에서 상당한 거래량들이 나왔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고점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대였다. 이게 시간적인 부분이 꽤 걸린다고 봐야 되고요. 이 봉을 눈여겨보시면 이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올라왔다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죠? 우리가 일봉으로 돌려보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고가 권역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버렸잖아요. 여기서 머리, 어깨, 머리, 다시 어깨가 진행되고 주가 빠져버리거든요. 빠지면서 투매가 이제 나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여기 이 가격대에서 좀 더 횡보가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소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모그린테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종목이 많아요.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 자 아모그린테 같은 경우에도 주가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월봉상 평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업황에 대한 변화에 따라 가지고 주가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많은 거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가적인 변화, 신규적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앞서 있던 고가 권역 17,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이 또 P&E 솔루션. 자,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정 장비, 2차전지 공정 장비 안에서도 충방전, 충전과 방전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이죠. 거기에 대한 장비 업체인데 요 업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매집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가 권역 자체가 여전히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옆으로 행보를 조금 붙이면서 우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양전기공업. 자, 대양전기공업도 앞서 우리가 이제 파크시스템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많은 기업은 아니네요. 주식수를 보시더라도 950만 주에서 하루에 이제 거래되는 양을 보면 일봉으로 돌려보시면 하루에 거래량이 한 3,500주 평소 때 3,500주 정도 만주 정도 그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지금 요거는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너무 거래량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쉽게 좀 접근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개별적인 부분에서 대응을 필요로 하는 기업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DNF이고요. 최근에 DNF가 반도체 국산화 관련주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반등이 상당 부분 나타났고 그리고 하단부터 보시면 꾸준하게 여기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보입니다. 매집 이후에 지금은 상승을 해서 올라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고가 권역에서 뉴스가 언제쯤 나오는지, 한마디 단기 고점이 언제 형성되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고가 권역에 뉴스 나온다는 것은 일시적인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추세적인 부분에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020년도 주가가 꽤 바뀔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보겠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겠죠. 왜냐하면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해왔고, 로봇 제어 정밀 기기 업체거든요. 그러면 공장 자동화 또 엮이는 기업입니다. 최근 이 정도면 좀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거래량이 한 10만 주 내외죠. 하지만 한번 뭔가가 주가에 대한 변화가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충분히 강한 상승을 좀 동반할 수 있는 기업,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라 MS. 자, 한라 MS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많은 기업은 아닙니다. 오늘 거래량도 한 2만 주 가까이밖에 거래가 안 됐거든요. 거래량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봐야 되는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양 계측 장비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에서 찍었던 이런 바닥 권역을 다시 한번 더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흐름은 늦더라도 꾸준하게 이제 추세적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한 기업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바이오젠. 자, 한국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죠.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주가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죠.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 한국바이오젠도 보면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거래량이 보면 주식수가 이것도 이제 810만 주 정도고, 대주주 보유 물량 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상당히 뭐 지금 500만 주 내외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프렌드. 자, 마이크로프렌드 같은 경우에도 앞에 트리거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되죠. 자, 다음 기업이 애니젠. 자, 애니젠이 광주 지역 첫 번째 우리가 펩타이드 전문 업체, 그리고 제약바이 업체인데, 요건 이제 펩타이드라는 게 단백질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가 아미노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미노산에 대한 요소가 이제 펩타이드. 왜 화장품에 보면 이렇게 좀 쫀쫀한 느낌의 그 화장품들이 많이, 기능성 화장품이 나오는데, 거기에 펩타이드 물질 때문에 이게 쫀쫀한 거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바뀔 수 있죠.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세미시스코는 최근에 주가가 상당 부분 반등이 나타나면서 갑작스럽게 상한가 한 번, 두 번, 그 다음날 이게 20도 상한가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상당 부분 이익실현 물량이 나왔다 봐야 되죠. 요게 여기 이 자리 5,800원대부터 더블 가는데 딱 3일 걸리고 이익실현 물량 빵 터지고 주가 지금 조정 나오는 거죠. 일부 조정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이 거래량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치고 갈 때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수가 보면 540만 주입니다. 540만주에 평소 때 거래량 자체가 한 4천주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4천주, 5천주, 한 만주 내외로. 이런 것들 보면 안에 대주주 물량 자체가 한 50% 제외하면 200만주 정도밖에 거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닫을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남들이 모를 때 개인적으로 한번 선점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츠로셀 보겠습니다. 자, 비츠로셀은 꽤 유명한 기업이죠. 우리가 리튬 전지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는 기업인데, 자,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우상향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업,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한번 검사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선정된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업체들을 뭐 그냥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꾸준하게 좀 눈여겨보시면서 주가에 이용을 하신다면 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소부장 관련주 알아보셨고, 저는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로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종목에 대한 서비스를,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제가 2개월에 66만원으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할인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또는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계신 분들은 저렴한 할인 혜택을 할 때 함께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매 안내 페이지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이렇게 구매 안내 페이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지금까지 해하셨던 분들에 대한 수강 후기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종목에 대한 기준을 찾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한번 해보시는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